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51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537명, 해외 유입은 14명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접수 사흘간 약 174만 명에게 3조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어제 오후 5시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180만 9천 명 중 173만 9천 명에게 3조 1,27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400만에서 500만 원씩, 영업 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씩 지급됐으며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에는 200만에서 300만 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을 통한 지급 신청은 평일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어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해 간절히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주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를 도입을 제안하며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 측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시장에 팔아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53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수출액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6%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18.8% 증가한 496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 수지는 41억 7천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한도 금액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마통 신용대출 상품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 최근 3개월 또는 약정 기간 내 마통 한도 사용률 중 큰 값이 10%를 밑돌면 마통 한도 금액을 1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최대 1억 원 한도의 마통을 뚫어놓고 10%인 1천만 원보다 적게 사용하면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한도 금액을 9천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여타 은행들도 마통 소진율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자회사 SKI테크놀로지가 5월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SKIET는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13.6%에 해당하는 신주 855만 6천 주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SKIET 공모 주식 수는 총 2,139만 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30%에 해당합니다. SKIET는 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를 7만 8천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설정했으며 이 기준으로 SKIET 기업 가치는 약 5조 6천억에서 7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